사망으로 이어서 갑니다. 사망. 어떻게 제가 항이라고 해도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죠? 어렵지 않죠? 왔다 갔다 이제 뭐 무난하게 이제 뭐 법이라는 게 사실 그 하다 보면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 외우는 게 많으면 이제 짜증이 나긴 나지만 이 흐름상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해가 좀 된다 그러면 이제 재밌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법이 웃기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지만 뭐뭐뭐뭐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라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뒤에 뭐로 끝날 거야? 그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로 끝날 거고 또는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놓고 다만 이라고 나오면 뭐야? 마지막에 그래 해도 되는 경우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자꾸 하라고 했으면 하라고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꼭 말을 또 바꾸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주로 뭐가 나와? 그래, 말을 바꾸는 경우들을 골라라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서 조항들이 나오면 그런 걸 좀 잘 챙겨 놓으시고요.